MTNW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바닥 탈출 종목 발굴입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종목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은 좀 그 지난번에 한번 좀 급등 패턴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또 그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첼시스가 되겠습니다. 첼시스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의 부속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오일팬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동차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샤시 시스템의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자동차 뒷차축을 전무로 생산하는 인류 기업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 공장의 설립 및 회 업체와 합작하여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현재 미국과 중국, 인도의 해외 사업장을 통해서 계속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그 자회사 넬바이오텍에서 동물 백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테마, 돼지열정 테마라든가 구제 관련이 나올 때는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120%입니다. 영업이익은 보통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9월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그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영향이었습니까? 이제 그 재료는 네. 그러면 이제 소진된 거 아닌가요? 예. 소진돼도 그 구제역이 보통 제 경험상 보면은 봄에 4월, 5월, 6월 달에 한번 오고요. 예. 11월, 12월 달에 그 북쪽에서 뭐 기러기라든가 철새들이 오면서 또 구제역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꼭 이 종목이 한 번씩 움직이는 뭐 젤바이오, 파루, 이글백 그런 관련주가 한번 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방금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순 때 이때 돼지열병 관련주에서 1,500원짜리가 5,500원까지 거의 뭐 400% 가까이 상승을 한 주식입니다. 한 350% 갔네요. 그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 종목을 계속 주시를 했고요. 현재 좀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또 제일바이오라든가 뭐 진발텍, 국제약품 이런 관련주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 거의 가는데 11월, 12월 달도 기러기라든가 철새에 대해서 구조에게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특징은 한번 움직이면 그냥 따블은 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올라가는 자리와 또 이렇게 내려온 자리를 잘 보다 보시면 살펴보시면 그 매수 자리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수가가 2,905원인데요. 뭐 2,900원부터 뭐 한 2,950원, 3,000원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구제역 소식이 나오면은 한 번은 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순절가는 2,600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이 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1,500원부터 5,400원, 또 약 1,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2,900원, 3,000원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은 한번 튀었다 하면은 뭐 한 3배에서 4배씩 튀는 그런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보시면은 21선 중간에 닿고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한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손절가 한 2,600원에서 2,700원만 잘 지켜주시면요. 뭐가 있을 때 좀 테마 있으면은 바로 한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해 주시고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바닥 탈출 오늘 관심 종목 최시스였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